안녕하세요. 네. 자, 이름이? 예, 김민입니다. 몇 살? 44이요. 뭐해? 무직, 쉬고 있어요.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는데요. 어. 와이프가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3년 만에 시험관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쌍둥이가 왔는데 너무 좋았죠. 그런데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다가 식물인간이 됐어요. 아이고. 왜, 어떤, 뭐 때문에? 그게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쌍둥이는? 예, 지금은 건강해 있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고. 아이들도 예,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래서 지금 오늘 온 고민은 뭐야? 정말 사랑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 이 간병이랑 이제 아기들도 있고 하니까 아내를 시설로 보내라고 해요, 주변에서는. 너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보내라고 하는데 차마 제가 못 보내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내? 말이 안 되지. 몇 살에 임신을 한 거야, 우리 아내가? 37이요. 37에? 예. 원래 지병이나 뭐 이런 게 있었나? 전혀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다가 그냥 임출산 그 할 때 문제가 생긴 거야?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기들이 10월 4일 날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이 천사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웃으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30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CPR팀, CPR팀 분만실로 이렇게 막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우리 안에 건강하게 들어갔는데 무슨 문제 있겠어? 설마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환자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얀 천을 씌워놓으니까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아내 손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지금도 그러면은? 이제 3주 만에 깨어나긴 했어요. 3주 만에 깨어났는데 깨기만 하면은 애기 잘 키우고 살 줄 알았는데 이제 뇌 쪽에 심하게 좀 데미지로 받았어. 예. 그래도 지금은 진짜 민아 하늘도 무심하다. 그 예쁜 천사 두 명을 안겨줬는데 행복해도 끝없이 행복해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 어떻게. 예, 그래서 저희는 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계속 검사를 할 때마다 5살, 4살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중증 치매하고 뇌병변 중증을 받았어요. 민혜가 힘을 줘야 돼. 자, 떨어지지 않게. 지금 거동은 가능한? 혼자서는 못 걸어요. 그럼. 아, 거동도 불편하죠. 부축을 네. 해야 되고. 네. 화장실은?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 못 가고. 그래서 항상 자고 나면은 대변, 소변 실수를 하면은 기저귀를 빼가지고 옆에다 던져놔요. 그리고 기억이 아예 안 돼요. 아기를 낳은 것도 모르고, 그리고 저희는 아기를 안겨주고 하면은 모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좋아질까 했는데 아기를 던져. 안 돼, 안 돼. 던져가지고 제가 받았거든요. 7살 지금 정도
라고 그랬으니까. 애기 이름 뭐야? 수호기? 소고기? 떡볶이? 조금 천천히 얘기해봐. 아. 초보기. 초보기? 초보기는 아닌데. 병원에 있어 아니면 집에 있어? 지금 집으로 왔어요. 병원에서 재활치료랑 계속 하다가 한 달에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비용적인 부분도 돈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출이랑 있는 걸 다. 그 전에 무슨 보험이나 이런 게 없었나? 보험이 있었는데 출산 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 된대요. 보험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런 약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것도 사고니까 보험에서 어떻게 받을 줄 알았는데 보험에서는 안 된다고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뭐 특별히 뭐 잘못은 없다고 뭐 억울하면은 소송하라고 하는데 제가 아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시도를 못했죠. 그러면 아이들 지금 몇 살 됐어? 지금 세 살이에요. 세 살? 예. 수입은? 수입은 거의 없어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왜냐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니까. 내가 볼 때는 저거밖에 없는데 방법은 만약에 시설로 보내기고 싶지 않으면 예. 어? 예. 우리 아내분의 가족들 그다음에 우리 미니의 가족들이 예. 온 두 가족이 정말 합심해서 어? 예. 돌아가면서 누가 좀 봐주고 미니는 가서 일을 좀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안 되면 이 가정은 앞으로 해법이 없어요. 아마 뭐 그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이제 뭐 다시 좋아질 가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시설로 보내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겠냐고. 내가 어찌됐던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 안 되지. 아이를 나타가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갑자기 이 사람을 시설에다 맡겨버리고 내가 뭐 어쩌다 한 번씩 그냥 가서 본다? 아 이게 너무 미안할 거란 말이지. 그지? 마음이 그렇게 돼야 더 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떻게 아내를 보내 시설로? 내가 산다고 해도 보내고 나면은 그 내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렇잖아. 자 지금부터 우리 가족들이 누구라 할 거 없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우리 애기들이 클 때까지만 애기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조금 서로 힘을 합쳐서 좀 케어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본인들의 자식이잖아요. 난 걱정되는 게 이게 아픈 환자가 있으면 미니 네 멘탈이거든. 제 공황장애. 너도 그치 보이지 않는 병이 많을 거야. 우울증 다 제가 8층에서 뛰어 내리려고 했거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어떻게든 네가 이겨내야 돼. 아빠고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예. 남이 겪고 있는 일이 아니잖아. 예. 너한테 지금 가장 불행하고 속상한 일 얘기하라면 너 하루 동안 얘기할 수 있어. 너무 불쌍해. 그치. 그 대신 아내가 그 예쁜 천사 같은 두 아이 너한테 그치. 아내는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잖아. 지켜야죠. 냉정할 수 있어. 아내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표현은 못하지만 당신한테 늘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애들 좀 지켜달라고. 보이지 않게 표현은 안 되지만 여보 애들은 꼭 지켜달라고. 그치?
이나 강해져야 돼. 나 아직 젊어, 그치? 뭐 아빠가 멘탈 흐려지면 그거 원치 않는 것 같고 그냥 네가 오늘 보살아서 네가 갖고 있는 심경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응원해 줄 거야, 그치? 민이 가족이 예쁜 또 두 자녀와 아내도 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봤지? 이게 뭐겠어? 네가 이런 멘탈을 가지면 알지? 네가 피폐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겨내야지. 너의 지금 이 마음이라니까? 박차고 일어나야지. 행복하고 기운내고 예. 예. 이럴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예. 어?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힘내. 힘내. 예. 감사합니다. 내가 더 힘낼게. 그리고 사라져서 고맙고 앞으로 사는 동안 항상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자. 정말 사랑하고 나보다 더 사랑해. 결국 잘 될 거야. 더 강한 아빠가 될게. 김민.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